운동은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 키도 작았고 뚱뚱했고 자세도 좋지 않아서 오태도 살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제일 먼저 했던 건 PT를 받는 것이었고, 그러다 미국 유학생활 중 무게를 많이 들어야 몸이 커진다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로 인해서 저는 국내 파워리프팅 대회를 4번 우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체형도 아니고 근육량이 막 많은 것도 아닐 뿐더러 누구에게 막 뽐내고 다닐 만큼 좋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떤 운동 루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누구한테 운동을 배운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등등의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드리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스쿼트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두 번째 든 생각은 작년보다 몸이 좋아진 이유는 사실 운동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운동 유튜버 4년 차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직장인이었고 운동은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 유튜버이자 3대 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저에게 이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계속 내가 하는 동작에 왜? 라는 의문을 품으며 내가 잘해 보이는 동작들에게 그게 맞아? 라는 질문을 매번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매 훈련 시에도 그걸로 충분해? 그게 최선이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제 라이브를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대부분 운동 시작을 어떤 한 종목 100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근비대도 스트렝스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날 운동에 임하는 태도를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난 오늘 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 그 증거로 우선 100개 하고 하자 라는 거죠. 그리고 하체 운동하는 날은 매번 어떤 상황에서도 마무리 운동으로 스쿼트 100kg 20개씩 5세트로 100개를 합니다. 오늘도 스쿼트 100개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누가 와서 나한테 이걸 매일 진짜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너 매일 할 수 있겠어? 첫 번째 세트는 그냥저냥 어떻게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세트부터는 살짝 두렵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세트부터는 다리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냥 더 이상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트부터는 다리는 아예 감각도 없고 엉덩이가 찢어질 듯 아프며 서 있기만 해도 몸이 달랄달 떨립니다. 다섯 번째 세트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이걸 매일 할 수 있겠냐는 이 질문에 선뜻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트레이닝을 해보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아닌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 요즘은 더 욕심이 생겨서 쉬는 시간을 4분에서 3분까지 줄이다가 지금은 무게를 105kg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정말 간절하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는 유명한 올림피아의 루틴, 식단,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3, 40분짜리 브이로그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수들의 어떤 방법이나 비법을 찾고 싶어서 봤다면 지금은 그 선수들의 헌신을 보고 싶어서 봅니다. 철저한 자기 통제, 그리고 매번 자신을 뛰어넘는 그 순간들을 보려고요. 저는 10년 넘게 운동을 해오고 있고 10년 넘게 운동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특별한 방법과 비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년간의 과정 중에서 최근에 나를 가장 많이 발전시켜 주었던 깨달음은 완벽하지 않은 나의 운동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대해왔던 태도와 생각이 문제였구나 였습니다. 저도 유튜브라는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구독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깨 넓어지는 법, 팔 굵어지는 법 등등의 방법론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지만 사실 제가 정말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영상 같은 것들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